안녕하세요. 경혜TV의 경혜입니다. 오늘은 집밥 요리 시간인데요. 구독자님이신 혼자서도 잘무님의 도움으로 사리곰탕 파스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TVN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서도 잘무님의 채널에서 처음 보고 너무 쇼킹해서 큰딸하고 바로 마트로 달려가 재료 준비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요리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달구어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대파를 충분히 볶아줍니다. 양파, 베이컨, 새우를 넣고 볶아줍니다. 새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우유를 250ml 정도 넣고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 건더기 스프와 사리곰탕 면을 넣고 분말 스프는 절반 정도만 넣어 잘 익혀준 다음 치즈를 한 장 올려 골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큰딸이 새우를 좋아해서 넣고 만들어 보았는데요. 큰딸은 요리하는 동안 너무 늦게 할 것 같다며 안 먹는다고 했는데 간 맞는지 한 숟가락만 떠 먹어보라고 했더니 너무 담백해 진짜 맛있다 하면서 한 그릇 싹 비웠답니다. 사리곰탕 파스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놀라운 반전이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최고의 엄마가 되는 그런 음식이니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